안녕하세요. 청춘 스마트 클래스와 강연남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아입니다. 드디어 주아 효과에 김주아 대표님 이렇게 또 뵙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정말 너무 평상시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스타 PD님, 우리 김민식 PD님과 함께 돼서 저도 너무 오늘 영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MBC 강원영동에서 강연남과 손잡고 큰일을 냈기 때문이죠. 절묘한 콜라보, 쌍방향 융합 콘텐츠, 청춘 스마트 클래스를 마련했는데요.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운 요새 언택트 시대에 토크랑 강연이 어우러진 평생교육 지식 콘텐츠, 청춘 스마트 클래스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김주아 대표님 강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강연을 듣고 느꼈던 건 뭐냐면 이 강연을 온 국민이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나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나를 팔면서 우리는 어쩌면 나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인데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는 정작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청춘 스마트 클래스에서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영업의 달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고자 김주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먼저 김주아 대표님의 강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요새 여러분 기획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획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뭐 개인 SNS 계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팬이 정말 많아지고 그런 우리 그걸 만약에 사업에 적용한다면 또 고객이 많아지고 그렇게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어떻게 비즈니스를 여러분 기획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그 사례를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관점을 좀 바꿔보자. 그럼 관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예전에 96년도죠. 그때 독일 베를린 그 올림픽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아디다스가 후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1등부터 전부 다 이제 그러면 아디다스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1등으로 들어오더라도 전부 다 아디다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키라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이키도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1등부터 이미 50등까지는 전부 다 아디다스로 후원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를 들고 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그때 나이키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관점을 바꾸자였습니다. 그래서 왜 1등은 항상 먼저 들어오는 사람만 1등인가?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1등일 수는 없는가? 라고 해서 1등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때 누가 그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지? 라고 하는 걸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제 찾게 되냐면 바로 가장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라톤에 도전하신 분을 여러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가 이제 찾아봤더니 78세의 하인리 할아버지이셨어요. 저희가 후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거를 열심히 여기저기다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우리 하인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들어오실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이분이 1등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송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비추는데 그 하인리 할아버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입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나이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그 할아버지를 사람들은 계속 이제 주목하게 됐고 그래서 바로 그때 이후로 나이키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스포츠의 정신을 우리가 바꿔버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남다르게 사람들한테 관점을 바꿀 것인가. 뭔가 우리 하다못해 주변에서 뭔가 세일즈 한다고 칠게요. 뭐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남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거든요. 근데 남하고 똑같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하는 분이셨는데 대부분 우리는 부동산 하면 언제 돈을 마지막에 계약 쓰고서 그때 이제
우리가 수입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꿔요. 아예 프레임 자체를 바꾼 게 뭐냐면 부동산 투어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집을 보러 가는 프로그램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오늘 여기서 집을 그냥 보고 나면 왠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고 라는 어떤 부담감도 있고 좀 미안함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이미 내가 소액이지만 돈을 내고 같이 투어 프로그램을 결정한 거라면 이 사람이 편안하게 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는 매출이 더 많이 떠버렸어요. 왜냐하면 좋은 집들을 이제 같이 보러 가는 것들을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랑 하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투어도 전국에서 또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로 해서 오히려 추가 수익까지 발생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기획이 먼저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요새 워낙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뭔가를 뭐 물건이라던가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그러면 거기서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달라 보이지? 라고 하는 거에 좀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 이제 넘어가면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차별화 하나로 러브콜 받는 사나이인데요.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청년인데 찾아오셨어요. 뭔가 사업은 하고 싶은데 자본은 많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저한테 좋겠냐라고 이제 저랑 얘기를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예전에 강아지를 씻기는 일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미용이나 막 이런 부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해보셨어요? 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저 블로그에 글 써봤고요. 요거 생각해봤고요. 요런 아이디어 짜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생각? 오케이, 두 번째 거 아이디어. 오케이, 세 번째는 이거 기획이었네. 자,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이게 밖으로 드러난 게 있냐고. 다 본인 머릿속에서 일어난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세상이 바뀔 수 없다. 여러분, 아이디어는 절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일단 시작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미션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장님 우리 시장 조사가 좀 필요하니 일단 밖에 뛰어나가셔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고 있는 그런 보호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가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털을 좀 빗겨준다거나 손톱을 좀 잘라준다거나 아니면 항문 털 같은 거 좀 정리해준다거나 기지 같은 걸 다듬어준다거나 이런 걸 좀 제공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럼 그분이 아마 물어볼 거다.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러시냐?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일단 시장 조사하고 오는 게 일단 첫 번째 미션입니다. 라고 제가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그분이 그 다음 말씀이 뭐였게요? 저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돈 얘기는 또 왜 나오냐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위를 사든 뭔가 이런 거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와 그래서 얼마 듭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최소한 50은 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입금을 해드려요. 저희 강아지 그 목욕비까지 해서 같이 함께.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제 딱 핑계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뼈를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뼈 맞으셔야 돼요. 뭔가 하려면 방법,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면 핑계가 보인다. 저 이 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그다음부터는 너무 훌륭한 분인 게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어떻게 하면 되지를 연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어떤 거를 기획하게 됐냐면 강아지를 씻겨주는 거를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대형견이 조금 더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저도 대형견을 키워 그런 입장이라서 알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이제 만약에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씻기려고 하면 키로당 얼마를 받아요? 키로당 뭐 한 만 원 정도, 8-9천 원? 그러니까 뭐 한 40kg, 50kg 되면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용을 조금 절감해주고 집에 가서 씻어준다고 하면 여자 혼자 사는 집이나 이런 데는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뭘까를 찾다가 그런 차를 하나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차도요.
그것도 하려고 하니까 또 방법이 보인 게 가서 저희에게는 꿈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차를 좀 개조한 다음에 탄생한 게 바로 개신이라고. 네, 개신이라고. 이것이 MBC에도 TV에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되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템이 됐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조금만 관점을 바꾸고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세상에 없던 아이템이 정말 무수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비즈니스를 이번에는 어떻게 연출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기획했으면 이번엔 연출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제가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이런 거 많이 못 보셨어요? 점, 포, 정, 리. 제가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저희 제주도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점, 포, 정, 리라고 쓰여있는 화장품 가게였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집이 1년간 점포 정리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장사가 너무 잘 돼버리는 거예요. 점포 정리한다고 하니까 아 가격이 좀 싸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계속 사게 됐고 그러니까 이분이 문을 못 닫네. 근데 본인 생각에도 아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점포 정리를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인터넷보다 싼 집. 지금도 거기 장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걸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집을 정말 달리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거기 앞에다가 배너 같은 거 걸 때도 그냥 이제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다녀간 집이라고 해서 유명 인사가 다녀갔다면 그걸 그렇게 써놓을 수도 있고 이제 다 돌아서 결국 오는 집, 단골이 많은 집 같은 이런 배너 같은 거 세워놓으셔서 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배달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돌아섰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작은 디테일로 우리 아, 여기는 좀 뭔가 다르다라고 보일 수 있을지를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반찬을 새로 하는 가게입니다라고 하는 걸 써놓던가 무언가 여러분만의 내걸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거셔서 아, 이 집은 뭔가 좀 달라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주도에는 굉장히 미신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왕왕 있었어서 그래서 바다에 가면 막 이렇게 빨간 천, 노란 천 막 이렇게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있었었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요새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로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할수록 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래가 점집, 정답. 사람들이 불안할 때마다 가는 곳이 가장 호황기가 되는 곳이 점집이랍니다. 용한 점집들의 비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저 집이 용하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까? 실제로 제가 이제 마케팅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한 집인데요. 여기가 왜 장사가 잘 됐을까?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상담 심리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여러분 연출해 볼 수 있겠어요? 나중에 안 거예요. 이 용하다고 했던 그 점집, 저도 몇 번 갔었던 그 점집이 나중에 제가 마케팅의 눈으로 봤더니 아, 전부 다 마케팅이었구나를 깨달았거든요. 여기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가 바로 이런 거 했었던 거예요. 한 지역에 15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니면 못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납니다. 그 집 아무 때나 가도 못 만나. 선생님 만나려면 기다려야 돼. 아니면 비행기 타고 그분 계신 곳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뭔가 더 귀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여기가 가격이 굉장히 셌어요. 한 명당 얼마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 더 재밌는 일이 많아요. 마케팅의 눈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갔더니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오늘 몇 명 거 보실 거예요? 오늘 몇 명 거 보실 거예요?
오케이 몇 명? 몇 명? 아 그래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분들 돌아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다 이제 거기 문을 닫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 저 진짜 오늘 꼭 봐야 되는데 꼭 봐야 되는데 하는 사람 다음번에 안 올까요? 예, 바로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꼭 또 새벽부터 그 집에 줄을 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서 있어야 볼 수 있는 집이라고 소문이 또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뭐 온갖 세탁소 뭐 이런 분들이 아, 그 집 되게 용해 용해 이러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지역 사회에서.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또 하는 재미있는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차례가 돼서 진짜 선생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 옆에 누가 앉아 계셔요. 어떤 여자분이 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게 어찌 보면 왕이 하는 말을 옆에서 받아 적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가 주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종이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실 거예요? 고이 고이 싸서 여기 품 안에 넣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동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관찰해서 본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오늘 순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또 2039 아마 우리 청춘들이 정말 많이 들을 테니까 뭔가 소액으로 또 창업하고 싶을 때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실제 사례예요. 여러분 와플을 가지고 지하철 매장에서 이제 팔게 됐던 거예요. 정말 작은 몇 평 되지도 않는 그런 거기 안에서 와플을 여러분 파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장사를 잘 되게 할까요? 여기가 석 달도 안 돼서 누가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권리금 5천만 원 받고 그냥 팔고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정말 연출을 아주 잘했어요. 그 연출을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이런 거 했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해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가끔 길 가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을 때 잘 봐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 파란 옷 입은 저기 젊은 분 잠깐 여기 좀 서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지? 하면서 또 서는 사람들이 나타난다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뭔가 나보다 약간 당차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지시를 내면 우린 지나가다가 아, 예 하면서 도와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나가는 분들을 지목해서 세웠어요. 여기 잠깐만 서보시겠어요? 여기 실제로 서보시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뒤를 줄을 서게 되고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그 뒤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뭐지? 이 집 뭔가 장사가 잘 되나? 해서 그 뒤에 줄을 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PPT 제목이 뭐예요? 줄을 서시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집이 매출이 정말 많이 뜨는데요. 그 뜬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요거였어요.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기다린 게 아까워서 절대 하나 안 사간다는 거예요. 거기 세 개, 네 개 그거 다 주세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더니 나중에 그 계속 줄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와서 아, 저 이거 좀 권리금 좀 받고 좀 이렇게 사게 해주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했는데 이분이 인테리어에 한 1,500만 원 더 드리더래요. 이분이 그러면 거의 벌써 5천만 원에 6,500만 원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장사가 잘 돼야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파리가 날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라고 알려줬는데 그걸 그대로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실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